이번 동작은 앉아서 진행을 할 거예요. 종아리랑 발목에서부터 종아리 그리고 오금 뒤쪽, 무릎 뒤쪽이랑 허벅지 아래쪽을 다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몸을 옆으로 돌려주시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고 반대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바깥쪽으로 열고 발바닥을 허벅지 안쪽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우리 뻗은 다리가 팔자 모양이나 안짱이 되지 않게 곧게 세워서 일자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상체 곧게 세워주시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여서 천천히 내려갑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등이 말리지 않게 척추 곧게 세운 상태에서 복부 힘으로 상체를 접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 땡긴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온 상태에서 먼저 뻗은 다리랑 같은 방향의 팔을 뒤로 돌려서 허리를 감싸주세요. 손등으로 허리를 감싸고 어깨를 더 열어주시고 시선도 가슴이 향하는 방향 쪽으로 더 갈게요. 이때 주의할 점은 발이 바깥쪽으로 열리지 않게 일자 유지한 상태로 여기서 상체를 더 깊숙이 숙여서 내려갑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마찬가지로 10초 이상 홀딩해 주셔야 돼요. 등을 더 펴고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고 자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워서 일으켜주시고 팔도 풀어줍니다. 제가 혜진씨 좀 봐드릴게요. 자, 먼저 발을 뻗으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 바닥을 더 꾹 눌러주시고 발끝에는 힘을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좋아요. 발끝에는 살짝 그냥 가볍게 놔주시고 발 뒤꿈치 누르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갈 때 반대쪽 무릎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등을 핀 상태에서 내쉬는 숨에 복부를 조이고 앞으로 기어가듯이 내려갈 수 있는 정도만 내려갈게요. 등이랑 목이 급하게 가지 않도록 등 뒤 날개뼈 조여주시고 등을 펴고 등이 평평한 상태에서 상체를 숙여서 내려갈 수 있게 안 내려가요. 네,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주시고 뻗은 다리랑 같은 쪽에 팔 뒤로 돌리셔서 그렇죠. 손등, 허리 감싸고 등을 펴주시고 어깨 열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더 조여볼게요. 쭉 둘 그리고 발 모양은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그렇죠. 후 엄청 늘어나는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 느낌. 이제 천천히 상체의 중앙 일으켜봅니다. 다 같이 한 세트 더 반복해볼게요. 먼저 발 뒤꿈치 눌러주시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내려가고 발을 돌려서 허리 뒤에 감싼 상태로 어깨 열고 그대로 조금 더 깊숙이 내려가줍니다. 발 모양 틀어지지 않게 일직선으로 맞춰주세요. 그렇죠. 새끼발가락 쪽에 힘을 더 꽉 줍니다. 마찬가지로 10초 이상 홀딩해주세요. 더 깊숙이 자 이제 상체를 세워주시고 몸통 중앙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가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깊숙이 내려가줍니다. 팔을 돌려서 허리 감싸고 숨 마시고 내쉬면서 조금 더 깊숙이 복부 조여주시고 등을 펴주세요. 내쉬면서 조금 더 깊숙이 자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세워서 일어납니다. 다리를 가져와서 다시 바른 자세로 앉을게요.